대충 비슷한 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제가 선수의 개인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. 오, 전혜린 선수 기가 막힌 두께를 쳤는데 자 각도 긴가요, 맞나요? 아, 잘 쳤어요. 자 지금 사이그너 선수 놀라는 공이에요. 네. 저 먼 거리에 있는 공을 얇은 두께와 낮은 당점 조합을 이용해서 각도를 길게 잘 만들어줍니다. 네. 그렇게 치려면 네. 스트로크가 정말 안정돼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스트로크도 스트로크이고 당점도 정말 잘 줬고요. 와우 하고 있습니다. 분리가 되자마자 잘 쳤다 일찌감치 박수 쳐놓고 네. 득점과 동시에 박수를 더해주고 있는 사이. 자 지금도 키스 잘 빠졌고 아, 잘 쳤어요. 이목 조금 두께를 좀 두껍게 처리했을 때 키스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고 낮은 당점도 너무 낮으면은 끌려가는 타이밍이 또 나오면서 키스가 있거든요. 예. 적당하게 낮은 당점과 조금의 얇은 두께 조합으로 자연스럽게 키스를 빼가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. 잘 쳤습니다. 아 근데 다음 배치가 조금 어려운데 자 이거 투뱅크를 볼 수 있으면 전혜린 선수가 뱅크샷을 예, 잘 치는 편이에요. 적극적으로 구사를 하기도 하고 자 생각보다 깊게 넣는 것보다 앞쪽을 넣어야 돼요. 앞쪽을 두께를 맞추려면 그렇죠. 탔어요. 우와 이건 정말 대박인데요. 야, 정말 열쳤습니다. 길을 보기도 어렵지만 보고 나서 성공의 길로 가기도 어려운 공인데요. 네, 아 너무 잘 쳤습니다. 아. 자 전혜린 선수가 마음고생이 조금 있었을 거거든요. 분명히 본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경기에서 확실하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자 대회전 이거 들어가면 장타입니다. 자 이 공도 포지션 플레이까지 살짝 될 수 있는 배치예요. 자 짧게 아. 잘 노렸어요. 네. 자 각도 길어져야 됩니다. 쭉쭉 떨어지나요? 각도 길어져야 됩니다. 오, 맞았어요. 들어갔어요. 네. 회전을 좀 적게 주면 저기서도 짧게 빠질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각도 잘 만들었어요. 아, 그렇네요. 칠 때 회전이 거의 다 들어간 채로 들어갔군요. 네. 아주 잘 쳤고요. 네. 자, 다음 배치가 조금 숙제인 배치인데 전혜린 선수가 이런 거 자신 있게 원뱅크 걸어치기 같은 거 선택해도 괜찮은데 자,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.